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21연승으로 P100 우승을 하는 엄청난 꿀덱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세주안이 벨트를 가져왔는데 저는 태블망으로 빌드업을 하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태블망이 나온다면 바로 박아줄 생각으로 가져온 거긴 해요. 자, 그 다음 팀으로는 누누와 라이즈. 지금 세주안이도 기병되고 라이즈도 길드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올려줘도 좋은 기물들이죠. 이럴 때는 팔지 않고 올려주면서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코어짜리가 쓸데없는 기물이었다면 팔고 아래 애들 1코어짜리들 위주로 사주시면 되고요. 지금 돈 나왔으니까 또 사주면 되겠죠. 아이템은 곡궁. 일단 탐켄치가 이성이 붙었는데 이렇게 올려주는 게 일단 시너지적으로는 이쁘거든요. 그래서 올려준다면 레벨업을 하고 올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또 길드도 있네요. 자, 이번엔 돈이 뜬 거 같죠? 챔피언이나 스웨인 요런 건 필요 없죠. 팔고 레벨업 누르면서 3코짜리 라이즈 확률을 올려줄게요. 일단 요렇게 떴는데 지금 당장 길드, 기병대 요런 빌드업으로는 사고 가져오고 싶은 건 없거든요. 이럴 때 하라고 만든 게 증강체 리롤이죠. 게임당 한 번밖에 없으니까 신중하게 써주시고 길드 문장 나왔다 이러면 길드 쪽을 먹어주면 길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요렇게 해주면 벌써 4길드가 되죠. 이건 누누를 주면서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기병대 위주로 넣거나 요술사 쪽을 섞어줄 확률이 높아서 탐켄치도 팔아준 상황이고요. 라이즈는 그래도 요술사를 섞고 나서부터 좀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은 시너지를 너무 알차게 잘 넣었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 요술사 아니면 기병대 지금은 요런 거밖에 사줄 게 없습니다. 자, 이번 상대도 역시나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는 누누 떠줬네요. 누누랑 요술사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요술사랑 기병대 위주로 사주시면 되고 지금 딩거도 요술사라 사주고 싶긴 한데 저는 레벨업을 누를 거거든요. 레벨업 누르고 이자를 볼 생각으로 그냥 레벨업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턴에 뭐 누누 이성이라든지 라이즈, 페어 이런 게 잡힐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라이즈 쪽으로 딜러를 정해준 상황이라면 웬만하면 쇼진의 창까지는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운을 먹어주는 게 좋긴 한데 뭐 뺏기나요? 뺏기면 어쩔 수 없고 요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태블망 쪽을 먼저 만드는 걸로 할게요. 자, 세주안이 이성 일단 요술사 쪽 당장 올려볼까요? 그리고 세주도 붙인 다음에 당장에 태블망을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피관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망 주시고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릴리아가 요술사거든요. 기병대이기도 해서 지금 당장 올려주는 게 더 베스트일 것 같았고요. 요거는 남이랑 릴리아로 교체해주는 걸로 하죠. 지금은 남이랑 릴리아 올려주는 게 더 좋긴 했으나 뭐 약하게 올려도 이겼으니까 괜찮죠.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없고요. 기병대에 요술사 올려주시고 나미까지 올려주시면 완벽하죠. 이런 식으로 길드 라이즈로 빌드업 할 때는 요술사, 3요술사까지는 섞어주시고 기병대, 암라인 플러스 나머지는 그냥 길드로 도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들어갈 친구는 트위치겠죠? 그래서 다음에 바로 들어갈 기물이기 때문에 팔아서 이자를 보고 싶기도 했으나 일단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바로 떠졌죠. 이러면은 이득인 거예요. 만약에 팔았으면 살짝 손해를 본 거기도 했죠. 자, 이번 아이템 봅시다. 벨트. 일단 라이즈한테 줄 쇼진의 창 재료 연운이나 대검 쪽이 떠주는 게 좋거든요. 자, 장갑. 자, 그 다음 템 지팡이. 자, 일단 쇼진의 창 재료는 안 나왔고 요거는 보석 건틀릿이라도 일단 줍시다. 쇼진의 창 보석 건틀릿 약간 요런 템 위주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P120 분도 있어가지고 용까지 나왔네요. 이거 레벨업하고 연승 유지 노려봅시다. 일단 지금은 최대한 템도 다 줬고 뭐 이성작도 나름 나쁘지 않고 시너지도 알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겨주는 거를 목표로 할게요. 자, 일단 잘 이겼죠. 약하신 분들은 지금 절 만나면 트럭 맞습니다. 자, 용무리, 요술사 회담, 집단 강화. 일단 지금은 길드 쪽으로 계속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요술사 회담을 먹고 라이즈를 기대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술사 회담 먹어주시고 이성작도 잘 되네요. 이분은 나가신 건가? 지금 배치고사긴 한데 나가신 분이 있네요.
자, 라이즈 나온 거 좋고요. 이런 식으로 요술사 회담을 먹게 되시면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요술사 챔피언들을 한 마리씩 줍니다. 이게 누누이성이 빨리 돼서 더 좋더라고요. 고정 피해를 잘 주기 때문에 딜도 잘 넣어주고요. 보시면 누누가 딜량 1등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초범 라운드에서도 웬만하면 연운이 먼저긴 했는데 뺏겼으니까 벨트 쪽을 먹고 워모그 누누를 주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팔아주시고 워모그를 주면 좋은 점, 일단 누누의 스킬은 상대 체력과 비교했을 때 누누의 체력이 더 많으면은 스킬 데미지를 고정 피해로 줍니다. 그래서 워모그 같은 체력템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라이즈를 쓰시는 분들이 저 빼고 3명 정도 있거든요. 저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라이즈 삼성작은 좀 힘들겠죠. 이런 걸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누누의 체력이 많으면은 웬만하면 거의 고정 피해로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누누 잘 뜨네요. 이러면 누누 삼성까지 노려줘도 되고 요술사 회담에서 증강체에서 라이즈가 떠졌죠. 자, 지금은 라이즈까지 이성작이 된 상태라 더더욱 질 수가 없죠. 자, 요술사 블라디는 요술사로서 좀 별로니까 일단 팔아주시고. 자, 여기서 라이즈템 제발. 연운이 안 뜨네요. 자, 사줄만한 거는 뭐 딱히 없긴 하죠. 일단 소나를 사준 거는 뭐 넣을 게 없다면 잠깐 CC기 용도로 쓴다는 생각이었는데 다른 거 넣을 게 없으니까 요거라도 넣어주면 뭐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7렙 타이밍에 3코짜리가 꽤 쓰고 있잖아요. 누누와 라이즈 요런 애들이 아직 이성작이 안 된 상태였다면 7렙 구간 때 리롤 좀 돌려서라도 라이즈 이성, 누누 이성 요런 건 찾아줬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돈 관리가 좀 수월해졌죠. 자, 산행의 전율 고대 기록 보관소 기병대 문장. 기병대 먹을까요? 어차피 기병대로 앞라인을 계속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병대를 먹고 핵심 딜러한테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기병대를 먹고 나중에 웬만하면 탈론이나 파이크 정도한테 길드랑 같이 주고 싶긴 한데 이거를 지금 당장 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라이즈 정도 주는 게 지금은 가장 좋긴 하겠죠. 그리고 기병대는 전투 시작하고 나서 빼고는 한번 돌진을 해야 악마저가 추가적으로 오르는 증강체 아니 특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근접 애들한테 주는 게 효율이 좀 더 좋긴 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계속 대쉬 해주면은 악마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좋죠. 자, 요술사 살짝 사주고 요거는 CC기 있는 요술사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주는 걸로 할게요. 지금 차라리 9렙 찍고 5요술사를 넣어줍시다. 요거는 지금 12연승 유지를 위해서 좀 더 세게 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대방 분노날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쉬바나가 진짜 빨리 떴습니다. 심지어 상대 7렙. 요건 상대방이 운이 좋았지만 제가 너무나 세다. 어때요? 강력하죠? 자, 과연 이번엔 연운을 먹을 수가 없네요. 이러면은 라이즈 캐리보다는 나중에 파이크, 탈론 요런 캐리로 가기 위해서 그냥 장갑 쪽을 먹어줄게요. 어차피 라이즈는 좀 많이 겹쳐가지고 삼성작이 힘들기도 하죠. 자, 라이즈 쓰는 사람 좀 살짝 볼까요? 위에도 라이즈 있고 4마리? 여기도 있죠. 7마리.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없는데 7마리 정도면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작이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요건 9렙 가서 뭐 밸류업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자, 상대는 요술사 아오신인데요. 또 7렙인데 5코짜리를 뽑으신 건네. 일단 잘 이겼죠. 자, 사일러스 2성 지금은 당장 쓰고 있기 때문에 찍어주시면 좋고요. 자, 이번 상대 라이즈 쓰고 계신 분인데 일단 잘 이겨줬고요. 클론이죠, 클론. 오, 잠깐만. 인피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인피가 또 나오기 때문에 탈론이랑 뭐 파이크 둘 다 인피를 주고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그냥 받죠? 괜찮으니까 받는 거죠. 뭐 당장은 그래도 복원 있으니까 인피 하나는 얘한테 넣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남은 돈으로 레벨업만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레벨업 해버릴까요? 돈 너무 많은데? 그냥 하죠 이거? 너무 많다 돈.
파이크 일단 올려주시고 요술사도 요걸로 조이로 써주면 더 좋죠. 파이크, 누누, 탈론. 당장 탈론을 뭘 빼고 넣을지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리롤 좀 더 돌려봅시다. 일단 요것도 위성. 어, 조이까지? 요거 팔고 요거 팔고 요거 팔고 사주고 마무리. 일단 요거는 파이크한테 인피 하나 줄 거고요. 인피를 넣었는데 암살자를 안 섞어서 아직 치명탄 적용이 안 됩니다. 확실히. 자, 덤불조끼로 빼고 다음 턴에 조합 좀 이쁘게 넣어볼게요. 어와, 어때요? 너무 세죠? 그리고 탈론도 사주는 게 좋긴 한데, 아, 그냥 요거 팔고 살까요? 요거 팔고 사죠. 잠그긴 싫었습니다. 원래 태블망 빼주려고 세주하니를 사고 있던 건데 뭐 빼줄 필요가 딱히 없더라고요. 바드도 좋고. 이제 요술사 쪽 내려주면서 6길드 섞어주고 이렇게 조합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의 힘이다. 자, 파이크랑 뭐 조이 이런 거 잘 뜨고 있는데 목포 삼성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죠. 자, 한번 싸우는 거 볼까요? 일단 조합이 완성된 상태고요. 이게 라이즈가 세 번째 스킬까지는 그래도 적당히 잘 쓰는데 그 이후부터는 마나가 많아져서 잘 못 쓰거든요. 그리고 지금 딜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라이즈가 떠준다면 탈론한테 템을 갈아주는 것도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자, 사줄 거 없고요. 리롤 좀 돌려볼까요? 일단 탈론 2성까지는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모으는 걸로 생각하죠. 바드까지 요거 팔고 돌립시다. 누누. 그리고 이거 길드는 그래도 파이크한테 있는 게 좋거든요. 이 길드를 보시면 길드원은 저 효과를 두 배로 얻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길드 애들이 더 강해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누누가 삼성이 빨리 찍힌 거였으면 그냥 썼겠는데 이성이니까 그냥 갈아주는 걸로 할게요. 자, 상대 쉬바나 풀템. 건물조끼 용발 워무그. 상대 자야 1성이라 생각보다 쉽긴 하죠. 오케이, 잘 이겨졌구요. 이거 조이 팔고 이자 봅시다. 자, 초반 라운드에서는 피바라기를 가져와 줬구요. 요거는 파이크를 줄 겁니다. 피바라기가 바뀌어서 이제 스킬 피해에도 피읍이 되죠. 그리고 상대가 소나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살짝 바꿔줬습니다. 자, 상대 조합 6요술사. 소나를 보시면 가장 멀리 있는 적한테 공을 씁니다.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아군을 혼자 두면은 거의 혼자 맞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또 스위치가 두 번 맞아주고요. 자, 살짝 아슬하게 잘 이겨졌죠. 나이스. 자, 그리고 지금 굳이 뭐 돈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돈 모읍시다. 자, 이번 상대 빛이 대기죠. 1개 4일 깨우는 자 6빛이 3신비. 일단 요런 덱이고 지금 템을 봤을 때는 애니비아 캐리 덱인 것 같죠. 자, 하지만 지금 제 밸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 그렇죠, 잘 이겨야죠. 이번 라운드에는 라이즈가 좀 일을 해줬네요. 자, 일단 돈이랑 성배에 먹어주시고요. 자, 바드까지 나왔고 탈론까진 찾아볼까요? 탈론? 탈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돈 모으죠. 진짜 이제 좀 진다 싶을 때 싹 다 돌려서 옥고 삼성 하나 노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성배는 파이크랑 라이즈 이렇게 받게 해줄 거고요. 이번 배치도 소나가 조이한테만 스킬을 날릴 수 있게 배치를 해준 상태입니다. 조이는 약간 딜러인 느낌보다는 유틸적인 요술사 느낌이죠. 이렇게 케일 궁 걸어주고 데이지 소환하고 잔나 궁 써주고 약간 요런 느낌? 어? 상대가 포기를 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21연승까지 진행된 P100 풀연승 길드덱. 제가 뭐 삼성작을 찍은 것도 아니고 이성작만으로 풀연승이 가능했죠. 진짜 좋으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